위축을 깨기 위한 노력. 땡겨놓고. 갑자기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야, 엄청 덥네. 등반할 때 그날 많이 하려면은 첫 판에는 이렇게 테이핑을 강빠는 게 좋아. 그러다가 이제 뒤에 딱 몸 다 풀고 이제 프로젝트 할 땐 다 벗고 다 빼고. 전 그렇게 손에 피가 많이 나더라고. 자기 힘이 부족하면은 이 피부가 이렇게 밀리면서 벗겨져 버리거든. 그래서 크랙 등반할 때 많이 벗겨지잖아. 이제 피가 나면은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피가 되게 끈끈하면서 미끄럽거든. 미끄럽다 보니까 이제 홀드 잡을 때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어, 이거 네파 동영상에서 봤던 그 퀵 아니에요? DMM? 10년 전 퀵. 아, 네파에 이게 나왔어? DMM이? 네파에는 네파 거 썼는데 그 당시에 이 DMM을 쓰다가 혼났지. 네파로 다 바꾸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발도 다 네파로 바꿨잖아. 얇으면은 손을 다칠 확률이 되게 높아지지. 그래서 잡기 좋게요? 그래서 이제 손잡이가 이게 넓은 걸 붙여놓은 거거든. 그래야지 가다가 안 되면은 이걸 잡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이걸 잡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바일 잡을 때 밑에 턱 걸리듯이 이렇게 잡고 킥하고 다시 풀어도 되더라고. 아, 거기 밑에. 아, 그래갖고 몸이 풀리겠어요? 부인? 그것도 그 운동화끈도 비밀이라면서요, 소장님. 어떤 운동화끈? 저거. 아, 이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고정을 시켜놓은 거. 아, 그러니까 좋으셨다. 이렇게 허리에 딱 차면은 배가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데 여기다가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은 항상 위급한 상황에 급할 때 어려운 특히 크림프나 오픈 핸드 홀드에서 손을 빼서 딱 들어가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폼이 넓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들어가는 데가 없지. 또 특히 오뱅 등반하다 그러면 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항상 언제 왼손 오른손 다 들어가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나만의 어떤 오래된 경험에서 나온 거. 초크 통이든지 대부분 보면은 이 초크 통을 관리할 때 초크가 많이 새. 이게 많이 새게 되는데 그것들은 위를 그냥 이렇게 딱 눌러서 감어. 이렇게 감고 이 감다 보면 이제 여기 이게 약간 고무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를 이렇게 넣어. 감아서 이걸로 묶어 놓으면 되거든. 그러면 초크가 새지도 않고. 그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걸 의아하게 물어보더라고. 네. 이게 뭐냐고. 이게 상당한 비싼 물이에요. 이게 물. 생수? 네, 그냥 일반 물이고 수돗물도 되고. 이게 왜 이걸 내는 가지고 다니냐 그러면은 등반이 하기 전이나 등반이 끝나고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 여기다가 이걸 뿌리면 여기에 수분이 딱 묻어요. 네. 근데 등반을 할 때 초크를 묻히고 한다고 해도 손에서 땀이 나게 돼 있어. 그럼 미끄럽거든. 그다음에 이물질이 많이 묻으니까 결국에는 이 홀드를 잡을 때 또 입자하고 연관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가 먼지가 있다든지 또는 그걸 잡았을 때 손에 이물질이 많으면 마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이런 스프레이 같은 경우로 이렇게 뿌려서 손을 한번 딱 이렇게 비벼서 뭐 다른 수건들이 있으면 거기다 닦아내고 아니면 옷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초크를 묻히고 나면 손을 계속 닦으면서 훨씬 더 우리가 홀드를 잡았을 때 감각이 좋아지지. 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병 이거 오늘부터 이거 찾아다닌 거 아닌가. 부소장님 몸풀이 시간. JCC2. 오늘은 코끼리 코가 엄청 잘 보인다. 아침이라서. 새내기 만족스럽게 끝내셨나요, 언니들? 처음에 했던 심장을 다 잊어먹고. 맞아. 우리 어제 사람들이 야, 그것도 뭐해?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소장님의 꿀팁을. 사람들이 막 그래요. 저는 진짜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네, 새내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래도 물어봐도 저는 대답도 안 해요. 아. 엄지 걸리는 데 없어요, 이렇게 딱 잡으면. 네, 아, 그렇게. 이렇게인데. 손바닥이 조금만 걸려도 안 돼요. 이쪽으로 땡기는 거 이쪽으로 이리. 가자. 와. 진짜 멋있다. 소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 이제 청소 좀 해야지. 너무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초코가 많이 묻어있네. 근데 오늘
좀 날씨가 되게 습해요. 아침에 여기 안개가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흔히 말해서 그냥 떡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미끄러워요. 프로젝트 곧 끝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암정에서 해주는 게 좋죠. 삼지창 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맨 보면 이제 선운사 같은 경우는 볼트가 약간 높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추락의 위험성도 많고 스타트 부분에서 약간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이 거는 방법이 있는데 선운사는 항상 바위 밑에 가면 이러한 그 대나무가 있을 거고 그 위에 이러한 이 삼지창 세 개의 이 창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먼저 개폐구를 봐야 돼요. 네. 항상 자기가 나가는 등반 로프가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 이 줄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쟤는 왼쪽이 네, 왼쪽이 개폐구니까 이 줄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죠? 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빠져나가는 줄이니까. 그래서 이걸 접어서 그대로 두 가닥을 집어넣어요. 오른쪽이 예. 오른쪽을 짧은 줄로. 예. 예. 그래야지 개폐구가 이제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접어서 이 두 줄을 같이 이렇게 잡고 들어가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낀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 가닥을 잡아 땡 당기면 돼요. 위에 가닥. 네. 그러면 서서 이걸 빼면 딱 걸려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리게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이렇게 보려면은 이게 자기가 나가는 줄이 바깥쪽에 있어요. 오른줄. 그래서 이제 이걸 묶고 하면 되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이제 줄이 반대로 뽑아서 해야 되겠죠. 참 쉽죠. 참 쉽네요. 왼발 벌려주면 돼. 왼발 벌려줘. 왼쪽. 그렇지. 그냥 툭 쳐. 거기서 툭 쳐. 둘. 가자. 나이스. 여기 한 번 더 바꿔줘요. 진짜 세다. 여기야. 다리 안 맞네. 다리 안 맞지. 이게. 원래 이게 다리 안 맞아. 나도 힘들어. 그래서 의도하신 건가요? 발이 안 맞도록? 발 길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도서람에는 이제 그쪽을 길이 다 내고 이쪽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쪽이 다 이제 길이 나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등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라인이 하나 나서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면 괜찮 좋겠다 해서 이제 이 길을 낸 거예요. 근데 이름은 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운사의 길을 만든 사람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아주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또 그다음에 이제 등반은 항상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 길을 또 부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이 노력하면 다 된다는 거. 이 루트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돼. 확실히 키가 크면 유리한 루트입니다. 그렇죠. 예. 키가 크면은 좀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죠. 줄을 두 판 하고 마지막 판에는 소장님이 계속 떨어뜨리면서 어려운 부분 계속 레슨했어요. 에너지젤을 먹고 한 판 더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뭐야? 무지개. 왕년에 13을 12, 13을 모두 폭파하시고 최근에 다시 선운사에서 레저로 즐기고 계신 채미선 언니. 폭파한 적이 없는데 풍요. 선운산 풍요를 즐기고 계십니다. 크록스에서 악을 쓰는 게 왜 중요해요? 악을 쓰는 거? 나를 다시 한번 확 길을 잡는 거야. 그냥 나를 한번 다시 긴장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하면 내려오잖아요? 이게 대금이에요? 선운산에는 이런 꽃밭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맨날 등반만 하느라고 정원을 한 번도 못 즐겼어. 육지들도 있고 여기가 잉어도 많아. 큰 것. 와, 큰 거 같다. 큰 거 같다. 오, 오, 진짜 왕관이다. 오, 오, 대박. 오. 와, 제가 새끼를 안 잡아 먹어? 어, 요거. 수동 손정준 스포츠 클라이밍 연구소에 프리패스가 필요하신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그라이의 공포가 어딨어요? 케이시유. 근데 케이시유 할게 없어. 나 지금 가봐야 세력이나. 승나 어디 네? 가는 거야? 오늘 무슨 운동해? 아 저 오늘은 이제 천정을 이제 캠퍼싱 하겠습니다. 천정 캠퍼싱 보여주시나요? 네. 천정 캠퍼싱은 네, 어디에 좋은가요? 이제 복근 운동과 그리고 이제 근력 증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이 운동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세요? 어, 두 2회 합니다. 아, 진짜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캠퍼싱이랑 비슷하신가요? 전 아닌데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바로 클라이밍 금수저. 금수저의 캠퍼싱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기술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보면 되죠? 천정 지수 클라이밍 연구소. 오케이. 민재 도전. 승민이 따라하기. 폴드 몇 개를 갈 것인가? 저는 여기는 발을 쓸게요. 아니 발을 띄워야지. 아니 여기는 발을 써야 돼. 불가능해. 폴드가 언제까지 쓸 거야? 야, 봐봐 여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말이 돼? 언제까지 발 쓸 거야? 기다려봐. 여기서부터 출발. 출발. 두 손. 조심해라.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른손인 것 같은데? 승리 손을 합쳐봐. 네? 알려줘야지. 합쳐 맞아요, 합쳐. 맞아요. 합쳐. 나이스. 오. 좋다. 세 개. 네 개. 네 개. 7개까지! 발 쓰고 싶어! 7개까지! 안 돼! 7개! 두 개만 더 잡아! 왜 내려? 주황색! 두 개 더! 아, 야, 너무 멀다! 몇 클라이머세요? 11! 몇 가지 해보셨어요? 암장에서요? 밖에서? 밖에서 12C요. 12C? 근데 암장에서 12C까지 밖에 12C 클라이머가 손정준 암장에 오면 숫자 하나가 내려갑니다. 11A 천장 운사 도전! 도전 도전! 부지런히 가야 돼? 나야? 다 왔는데 낙법 나왔어. 낙법 봤어? 그거였구나. 암장에 주가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코끼리 코 야 코끼리 코 잡으러 갑니다. 언나 조심하세요. 어, 어 됐어 잡았어. 오케이 됐어. 그 다음 빵 어디 있어? 빵. 예, 해색. 오, 됐어. 역시 한 사람 다르군. 다음 포켓몬으로 갑니다. 이게 찐이죠. 그러니까 다 되네. 그러니까. 야, 한 사람 되네. 여기 발 여기구나. 이렇게 해서 걸고 가시면 됩니다. 완등한 자예요.